뭐가 나올까? 짠. 능지불쾌 반사계도 흐릿함. 잘 나왔네. 진짜 잘 나왔네. 예술자 스트롤라벨을 한번 더 돌려봅니다. 일단 일반 카드는 못 쓰니까 일반 카드 돌려보는 게 낫겠지. 카드 좀더 있어야 되니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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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카드인 생존자랑 무력화는 지워야지. 킹치거리. 킹치거리서도 지워야 되나? 회색이니까 아무튼 일반인. 최대 체력 6. 엘리트 잡을까? 유리칼 플러스 두 갠데. 엘리트 잡아야 흙이 잘 나온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고급 희귀는 아니긴 하네. 저주잖아 저거는. 스릉스릉 블리타임 전문성. 진짜 집중 전문성 가야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까? 한 장을 강화합니다. 저기 위에 가서 계산된 도박 강화하자. 이제 안 나옴. 허! 이게도 일반사. 잔상은 기회가 있을걸요. 또 액상 기억 희귀 카드는 어차피 잘 나올거고 특별이나 잘 먹어가면은. 아이고 세상에 부패한 사일런트 1세. 저쪽에 가면 많이 있지. 아이고 약간 나왔네. 수렘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개 정도 먹으면은 잡을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변사는 아닌데 또 뭐 고변사인지도 잘 모르겠어. 머단원 부적서순 야 보초기 왜 이렇게 피가 나. 저거 피 깎아내야 된다. 근데 안 된다.
드림캐쳐. 킹령의 황상 넣고 이제 나중에 넣을까? 아, 유령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건데 나중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근거 있는 자신감. 대단원을 빨리 완성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링크병. 랴까 강화하는 게 낫겠지. 랴까 다음에는 이제 계산된 도박 강화고. 이제 반사신경 저주 카드 됐는데 어떡하지? 전략가 반사신경 다 똥됐네. 대단원도 지금 못쓰지. 계산된 도박을 빨리 강화했어야구만. 아무튼 뭐 유리칼로 트롤랍에서 유리칼 뜬 게 진짜 다행이었다. 땡. 부적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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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스네골. 연기 조개와석 다 좋네. 연기는 별 효과 못 보겠지만. 상점 가서 제거하고 물음표 보고 엘리트 세 마리 잡고. 불에서 계산된 도박만 다 강화하면은 충분히 세질 것 같네요. 단지 약간 하나 더 넣을까? 근데 어차피 이거 되게 드로우 더 못 넣는데. 전문성 정도? 전문성 꼴랑 7장이라서 산된 도박 2장 돌리는 게 낫지 않나? 도가리다. 전문성 나왔다. 알파 따주. 이제 앞에 불 두 개에서 계산된 도박 아 이런
상점수. 영차가 괜찮긴 했을 텐데 뭐 없어도 그만 아닐까요? 8장 들어오니까 바로 킹단원이지. 아, 영세화 일반이에요. 대단원 전문성 나오니까 이제 훨씬 낫네. 천천히 저거 지우면서 가면 되겠다. 덱 지우면서. 아, 목이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핸드클랩 놓쳤고. 에, 모기채 갖고 와야겠다. 아, 마이크를 크게 들렸다고요? 왜지? 뒤쪽에 있는 거는 잘 안 들리는데. 불쾌한 책. 아니, 이거 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좋지? 에이, 왜 이러냐? 이래서 고개가 좋아. 쿨타임 됐다. 저거 까자, 저거. 전무성 까자. 됐다. 아, 결국 마지막에 요렇게 덱이 나와야 된대. 제거만 하면 된다. 야, 모기 모기 일로와 일로와. 하! 수고요. 홈매트 디버프 걸려서 잘 잡히네. 모기 잡혀. 3개도 안 나왔다.
도박 중독 사일런트. 1336인가? 집중 넣어야 돼? 아, 고개 없으니까 넣어야 되나? 짱략가 있으면 되겠지. 연금? 연금으로 귀신 찾자. 비싼 거 지우자. 코스트 비싼 거. 핸드 털어야 전문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능지 신경독 시스 폭발 중에 뭐가 제일 필요 없을까? 대단원 쓸 것 같으면은 시체 폭발이 제일 필요 없지. 도누데카 생각하더라도. 네, 뭐 능지는 어느 정도 소멸이니까. 유리칼 지금 필요할걸요. 삼턱 있던 것들 나올 때. 이 정도로 줄었으면 바로 지워도 들기는 하겠다. 악몽 불쾌. 이제 올라가면서 저거나 집자. 유령의 영상. 어차피 공중제비 못 집는 미션이라 형상밖에 없다.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강화하고. 배신도 선천이니까 지우자. 슬더스 무료 다운 있을 것 같았다. 이건 실로 벅찬 감격이었다. 고마워요 니오.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사일런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고. 제가 찾던 슬더스 무료다운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동서님, 몇 개월이었지?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3개월. 천천히나 순수 찾아볼까? 저거 젠장. 주판 같은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성급함은 대단원 때문에 못 쓰고. 아. 이 게임은 토사구팽 정말 많이 하는 게임이죠. 방어도 키웠냐? 야, 저 찬상 어디 가서? 찬상 마렵다.
찬성이 그때는 그때는 필요가 없었어서. 캐릭터 와처입니다. 악몽 잔상각, 악몽 연금. 아, 뭔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잔상악몽 넣었었나? 아니야, 형상 나오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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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님. 붕대 나오면 제일 좋은데 사실. 아이고, 아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누로스 두 개라서. 사실 슬더스라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건 양심이 아니었을까. 이러면 이제 잔상도 필요 없는 거 아냐? 어딜 똥상 카드가. 아니 포션 그지 같은 것만 나와. 로그라이크 게임. 에너지 포션 전력감. 와겜 혼자 안에 제도 턴 좀 주고 그래요. 겜 혼자 하는 거 아니었어? 게임 원래? 고개가 없으니까 진짜 답답하긴 하네. 전문성이랑 고개랑 자리 바뀌면 끔찍하겠다.
우와, 잠깐만. 포션 쓸까? 안 써도 되나? 이거 별로 안 어려운 전투 아니야? 퍼펙트를 못하는 게 아쉽지만. 포션은 중요할 때 써야지. 평상 쓸까?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거. 카카. 심장 쓰려고 넣은 거지. 끝. 심장 어떡한다? 흐릿게도 이거를 첫 턴에 하고 한 200방어 찍은 다음에 대단원 돌려라. 근데 결국에 저거잖아. 상태 이상 들어오면은 상태 이상은 여기서도 전문성 단점이 두 개는 상태 이상 있어도 뽑을 수 있는데. 전문성 놈 상태 이상 있으면 들어도 못 보는 게. 아, 제비 말렸다. 구상!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방금 9급 상자 나오는 상상. 어서오세요. 이 선수 가감해요. 등지 지울까? 형상 쓰려니까 코스트가 없네. 그래도 유리칼 지우는 게 낫겠지. 복제 포션. 핸드에 좀 필요 없는 게 잡혔어야 순수 전문성으로 돌렸을 텐데. 이거 대단원 걔도 다 잡혔네. 그러면은 순수를 안 쓰고 넘어가야겠구만. 안 돌아가지? 순수로 싹을 이다 지우고 바로 첫 턴에 돌리면 되겠다. 대단하고. 현재 포션 명령을 해보죠. CP2. 프리탐 더블로 쓸까? 사실 나 저거 형상 더블로 쓰려고 들고 왔는데.
경수환까지 다 쓰는 게 제일 낫겠지? 아이, 근데 이거 좀 흐릿한 더 채워놓고 가는 게 나을 텐데. 아, 고개 마렵다. 고개! 고개! 야, 젊은 성 왜 고개보다 구리냐? 응, 1등. 이제 순수로 지우면 끝. 치 아니네. 야, 포션 갖고. 끝. 누루스의 선물 특별 확률도 올라가나? 야, 뭐야, 나 향로 없어. 방어력 어느 세월에 올리지? 민첩 깎여서 쥐뿔 오를 수도 없네. 안 오른다, 방어도. 한 번 돌리면 1 오르나? 아예 안 오르나? 1 오르나? 1 오르네. 대단원이나 씁시다. 이제 오르지도 않아. 프리탐 12스택인데 방어도가 없어. 와우. 일반 카드 없는 사일런트. 와. 와, 행복 첨탑. 아예 특수 상식님 4달러 칸타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1 안한 유물 3스택. 작은 상자 3스택은 과학인가?